자, 이 꼬마는 누군가요? 자, 오늘의 주인공 난생 처음 유치원에 가게 된 5살 에이브였어요. 근데 학교 차량에 내리자마자 에이브가 내뱉은 말, 부모님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무슨 상황이었는지 함께 보시죠. Mommy? Yeah. Caleb's saying my funny right. Thanks for letting me know. What is happening? How you doing? 네, 얼마나 맛이 없길래 두 번이나 저렇게 강조를 했을까요? 맛이 좀 없었나 보는데요. 당시 에이브가 다소 특별한 샌드위치를 먹어야했습니다. 에이브 첫 등교 전 점심을 싸가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어머니가 샌드위치에 버터 딸기잼만 발라서 챙겨준 네. 겁니다. 자, 엄마를 향해서 아주 솔직한 맛 평가를 남긴 에이브. 아, 글쎄요. 온라인에서는 꼬마 스타가 됐습니다. 네. 10살이 된 지금 에이브는 자신의 인지도를 이용해서 아주 특별한 일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네. 어떤 일일까요? 자, 에이브 자신에게 쏠린 관심을 이용해서 어린이 기아 문제를 돕겠다고 밝혔는데요. 기금을 모으고 기아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별도의 홈페이지를 열었습니다. 대단하네. 이곳에서 얻은 수익은 급식소, 대피소 등에 음식을 제공하는 미국 비영리 단체에 기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형편없는 샌드위치 한마디로 스타덤에 오른 꼬마가 펼친 선한 영향력 정말 감동적이네요. 네.